하시고 셀프 위에 올라옵니다. 색깔이요? 여기서 할게요. 글자 글자 넣으면 한세이나 그리스인데 문둥이 씨 지금 몇 시야? 미영이만 보여. 쟤 너무 하잖아. 피아노 혼자 하세요? 아, 이걸 이제 피아노를 이걸 치신 거죠? 네. 아, 완전 피아노 내년을 위해서 하세요. 피아노 하시죠? 권유사님, 이 상태면 어떠냐고, 저기는. 비디오 촬영. 저기 타는 거 저기 있다고 그러더라. 예. 성. 예? 타는 거요? 저기 타는 거 있다고 그래. 저기 뭐죠? 피냐? 아니, 그거 판. 아, 판이야? 응. 성가. 아니, 아우, 핀님이 아까워요. 글쎄 말이야. 뭐 없는 거야? 좀 더 예쁜 사람을 찍어줘야지. 아이고, 이렇게 순한가? 예쁘, 뭔지도 몰라 지금. 예쁘. 여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근데 노래하는 도중에 하면은 서리가 나니까 나가시면 그때 가셔서 대기하고 계시고 끝나서 인사하면 인사하시고 내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래가 끝나고 내려오시면 이때 이제 미리를 걸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그 다음 순서 되시는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시고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들어가고 피아노는 이분이 여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인사하고 그럼 겹치니까 피아노 하시는 분은 만약에 성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아노다 그러면 여기 앉으실 필요 없어요. 피아노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나오셔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리 가서 치시면 돼요. 피아노 하시는 분은 그렇게 순서가 하면 되고 수업하시는 분은 여기 앉아서 대기하셨다가 요즘 나오면 들어가시고 이게 의외로 시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Thank you.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에 다시 2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인도 해주시고 이 연주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 이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의 이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짧은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것을 한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은 이 모든 기능을 잘 살리고 배우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깊이 찬양하고 더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하는 삶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저희들은 늘 찬양하며,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주야로 찬양함으로 천군천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를 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으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심은 골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믿음으로 찬양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능적인 모든 것들도 날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발표회가 있기까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협조한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저희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한 모든 분들의 그 모든 수고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이 이제 발표만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의 큰 뜨거운 불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진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여러분들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수고하신 전 교사님과 강사 선생님, 또 저희들을 관조해 주신 관조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순찰은 아닌데 이렇게 오늘 너무나 잘하셨고 저희 처음 와서 발표를 해서 그런데 감회가 아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남을 것 같아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셨고 오늘 우리 반주를 위해서 피아노 반도 이렇게 수고를 하셨지만 오늘 끝까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노래도 따라가 주시면서 안 맞는 부분 이렇게 센스 있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잘 맞춰주신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소망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있고 안산 시립합창단 사모님 목이 메세요. 너무 감사해요. 장미영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오셔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한 세로 그냥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지도를 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순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만 했지 정말 성악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번 특별히 강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그 강 선생님 특별히 출연해 주신 다음에 옆자리로 옮기셔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저희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다가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옆자리에 가셔서 자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중등부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그 식당으로 가실 때에는 옆에 안아주지 마, 안아주지 마. 아빠가 나왔으면 특성이라도 한번 하러 와야 되는데. 아, 등록. 6시 차려와. 6시 차려와. 나는 그런 사람 안 찍어주는데.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섯 마리 명만요. Thank you.